뭐하는 짓이야? 아우 안 따지네. 뭐야? 여기밖에 없잖아. 여기밖에 없잖아. 사이트에는 지금 아무도 안 계신가요? 아, A블록은 어디로 가면 되나요? 지금 이쪽 A사이트를 다 비어있어서 아무데나 이게 쓰면 된다는 얘기잖아. 예약한 데가 저기 A9사이트 저기거든? 근데 난 개인적으로 이 자리 정도도 괜찮을 것 같아. 단풍나무 있어서. 네, 안녕하세요. 주피TV 주피디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캠핑장으로 캠핑을 나왔어요. 아직 단풍 들기는 전인데요. 요즘 가을 캠핑, 정말 캠핑객들이 캠핑장마다 아주 만석을 이루고 있어가지고 오늘 저희가 주말의 끝자락, 일요일날 지금 캠핑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캠핑장이 아주 한적하니 너무 좋으네요. 안작가. 안녕하세요. 안작가입니다. 완전 여기 우리 전세캠이야. 웨이사이트에 아무도 없어. 그리고 또 요 앞에는 또 계곡으로 이어져 있고 여러분 또 요 계곡 밑으로 내려가면은 예, 테라스까지 있어요. 예, 계곡 테라스.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해볼게요. 아, A사이트를 이 캠핑장을 예약을 했는데 지금 뭐 이 사이트에는 아무도 야영하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전세 캠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가져온 장비 하나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저희가 주력으로 쓰고 있는 쉘터, 아비나키 에볼루션 2 쉘터 설치를 했고요. 그 안에다가는 이렇게 야전 침대 사용해 가지고 오늘 하룻밤을 좀 보내볼 생각이고요. 밖에다가는 테이블하고 의자 설치를 했고요. 오늘은 저 감성 랜턴, 예전에 쓰던 랜턴인데요. 그리고 노스타 랜턴하고요, 그리고 코비아 소울 랜턴 두 개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밤은 이렇게 불을 좀 밝히고 지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쿨러하고 쿨러 받침대, 그리고 물통, 폴딩 박스, 이쪽에도 폴딩 박스, 인디안 행어 설치해 놨고요. 오늘 이렇게 한번 사이트 구성을 해가지고 오늘 하룻밤을 좀 즐겁게 보내볼 생각입니다. 예, 요거는 저희가 요번에 새로 사온 미니 화로대? 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는 꼬치구이하고 간단하게 고기 구워 먹을 수 있는 미니 화로대. 점심에는 여기다가 꼬치로 한번 구워 먹어볼 생각이에요.
차코를 좀 더 집어넣고 불을 더 지펴볼게요. 다 익었으면 맥주 한잔 해야지. 아직 다 안 익었어. 응. 은행은 익은 거 같은데? 익었어. 어, 탄다 은행은. 응, 오케이 오케이. 네, 저희들 네, 점심입니다. 간단하게 요거 꼬치랑 맥주 한잔 하고요. 일단 좀 어두워지면 저녁에 또 푸짐하게 한상 차려가지고 맛있는 바베큐 해 먹어볼게요. 짠. 아우. 맛있다. 시원해. 맛있네. 이거 미니 화로대 저희가 요번에 아주 가성비 좋은 화로대인데. 그러고. 네, 구입을 한번 해봤어요. 화로대가 좀 재밌고 아기자기한 맛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야, 이게 꼬치 구워 먹고 간단하게 소고기라든가 이런 조금씩 구워 먹기는 딱 좋은 것 같아요. 네. 미니는. 수납도 굉장히 편하고, 네, 괜찮습니다. 가격 대비 강추. 네, 나중에 뭐, 리뷰? 아니지. 리뷰 때려드려야 되나? 이거는 간장 양념을 살짝 입혀서 보면은 숯불 간장 꼬치가 될 것 같아요. 어, 냄새 너무 좋다. 여기 뭐 어디 맛집으로 소문난 투덜이? 투덜이 꼬치집이에요 여기? 투덜이. 아니 아까 이거 무슨 꼬치예요? 이거는 닭꼬치. 네. 이거는 염통인지 그거 염통 같아.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예요? 베이컨 베이컨 말이? 베이컨 말이. 어, 말 베이컨 말이. 네. 염통하고 이거 베이컨 말이는 다 익은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익으면 될 것 같아. 네. 잘 익었다. 네, 여러분 보이시죠? 오. 네, 기가 막히죠 여러분? 냄새도 좋아. 네, 가을은 이렇게 아이스크림 같지 않아? 모양이. 이거 맞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네. 예. 이거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아이스크림 같다. 베이컨 마리. 네. 크로스. 춥다인데, 그치, 맥주가. 이거. 짭짤해. 간 안에 넣었어. 완전 숯불 맛이야. 맛있다. 맞아, 염통. 나 이거 진짜 맛있는데? 나 이거 두 개 한 번에 다 먹어도 돼? 양념으로 이렇게 또 파긴 한다. 식감도 괜찮지? 여러분 여기 맛집이에요. 네? 꼬치 맛집이에요 여러분. 오픈해? 네. 자주 먹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화로대 밥으로 아마 우리 영상에서 자주 나올 거예요 여러분. 네. 닭꼬치. 꼬치 찍게요. 기대해주세요. 맥주 하나 더 따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요거 남은 거 가지고 여러분들 요거 꼬치 좀 남은 거 가지고 저희가 맥주 아까 테라스. 계곡 테라스 보여드린다고 했잖아요. 네, 맥주 하나 들고 테라스 가서 마저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계곡 테라스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앉을까? 여러분 따라오시죠. 자, 따라갈게요. 자, 옆으로 우리 사이트 바로 옆에 있어요. 그 밑에 여기 계단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짜자잔 바로 여기에 내려가 볼게요. 이렇게 바로 옆에 테라스가 있어가지고 이 앞에다가 의자 놓고 이렇게 경치를 보는 거예요. 계곡 뷰가 이렇게 나옵니다. 아, 여러분 기가 막히죠? 이렇게 이렇게 테라스가 되는 거죠? 기가 막히죠. 네, 이런 캠핑장에 이런 뷰가 어딨어요? 자, 맥주 가져와서 한번 먹어볼게요.
계곡. 여기는 캠핑장의 정식 사이트는 아니고요. 여기서 그냥 계곡 사이트, 계곡 뷰 바라보면서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짜투리 공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름 붙여봤어요. 계곡 테라스. 테라스잖아요, 여러분, 이거. 앞에 계곡 다 흐르고. 오늘 네. 딱 좋은 거는 여기가 우리 전세캠이랍니다. 그런데 여기가 우리 전세캠입니다. 이 넓은 캠핑장, 있어요. 우리가 다 샀어요, 여러분. 안 작가, 우리가 다 샀어요,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여기 블루투스 스피커로 음악 꽉꽉 틀어도 누가 뭘 했어라 하나도 없고. 이게 참 정확하다. 네, 오늘 정말 캠핑장에서 이런 호사를 누리고 갑니다, 여러분. 예. 맥주 한 병 더 먹어볼게요. 컨테이너. 자. 아. 계곡 물소리가 그렇게 크지가 않으니까. 잔잔하게 졸졸졸졸 흐르니까. 듣기도 좋고. 개인적으로 이 자리가 텐트는 칠 수는 없는데 이게 의자하고 탁자 정도는 놓고 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 자리 탐나. 백패킹 텐트 하나는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경량 텐트. 근데 개인적으로 이 캠핑장에서 이 자리가 정말 너무나 좋은 공간인 것 같아요. 저희가 미나리 삼겹살. 미나리 여기 지금 여러분, 예, 미나리 소복하게 준비해 놨고요. 파김치하고 김치하고 같이 곁들여서 구워 먹어 볼 건데요. 확실히 이 화로대에다가 삼겹살을 구니까 와, 열기가 짱짱하니까 삼겹이 맛있게 아주 바짝 익네요. 미나리 삼겹살 푸짐하게 그릇에다가 올려서 먹습니다. 날씨 온도도 딱 좋은데? 자, 누룽지에다가 싸서 미나리를 올릴게요. 이 판가? 미나리는 여기 있나요? 미나리 올리고. 이거죠, 여러분? 이거죠, 이거? 네, 여러분. 이렇게 쌓아갖고. 이거잖아요, 이거. 미나리 삼겹살. 네. 맛있어?
오뎅탕은 쳐다도 안 봐지고. 이게 완전 대박이야. 맛있어. 얼른 센 불에 구워가지고. 옮겨 빼내야 돼. 계속 놨다간 다 타. 근데 미나리가 살짝 익히게 더 맛있다. 센보다? 돼지 기름에 익히니까 고소하고 맛있는 것 같아. 미나리 생선 일단 알싸한 맛 있어가지고. 푹 퍼졌어요? 돌리면서 먹어 안 될까? 예쁘게 좀 먹어주세요. 원래 이런 거는 흘리면서 먹는 거야. 나 국물을 먹어봐야죠. 국물 맛있어. 아우 쫄깃하다. 아 좋아 좋아. 좋아. 오 와 완전 푹 퍼졌어. 대박.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네, 소주 한잔 해야 돼 이거. 완전 소주 가게야 이거. 응? 네. 부럽죠? 어때? 맛있어. 딱 잘 퍼졌어. 너무 흐물거리는 거 아니야? 적당히 풀었어. 여기다가 있다가 파는 것 같아. 우동살을 넣어서 또 이렇게 먹으면 맛있게 틀릴 수 있어. 아까 저기 꼬치하고 어묵장 사놔야 돼. 오늘 맛있네. 어? 이거 하지 말고 이걸로 할까? 사무실 나가지 말고 꼬치하고 어묵장 사놔야 돼. 해봐. 취향에 맞는 걸 찾았어요. 적성에 맞는 걸. 너무 잘하는데? 너무 시원하다. 배부른데 맛있는 맛이라 너무 잘 넘어가지고. 근데 삼겹살 먹으면 다른 거 생각 안 나잖아. 네, 오늘은 미나리 삼겹살하고 꼬치 어묵이 아주 환상적인 봉합을 보여주네요. 아, 소주 한 잔 더 해야 돼. 이거는 안 먹을 수가 없어. 슈퍼주님으로 가왕 하는 거 아니야? 소주 1병만 하고 가려고 했는데요, 여러분. 매점 가서 한 병 더 사와야 될 것 같아. 이 안주에서는 너무 서운해. 아쉬워? 먹어야 돼. 캠핑은? 가을밤이에요. 가을이에요. 네. 캠핑은 가을이에요. 네. 날씨까지 봐서는 너무 좋다. 꼬치가 나면 너무 맛있어. 이빨이 뛰네요, 자꾸.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으니까 이빨이 자꾸 끼네요. 아 술이 묻으려겠어. 1년 4계절에서 캠핑하기 제일 좋은 날은 가을밤이죠. 여러분들 지금 캠핑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섬주섬 장비를 챙겨가지고 가까운 캠핑장으로 한번 떠나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날씨. 아. 삼겹살하고 미나리는 꼭 가져가세요. 소주. 아. 주피디님 봐봐. 유튜브에서 본 건데 신기술 보여줄게. 뭐를? 그냥 봐봐. 뭐 하는 짓이야? 안 따지네. 다시. 여보 그냥 따. 그냥 따 그냥. 죄송합니다. 그게 제일 좋아. 한번 해보려더니 안 됐네. 자, 한 잔 주세요.
맛있어요. 아, 네, 오늘 밤을 좀 더 길게 보내다가 자야 될 것 같아요. 안주도 끝내주고요. 술이 둘둘 들어갑니다. 너무 과음하는 것 같은데? 아, 그래봐야 한 명밖에 안 먹었어. 에이, 거짓말. 난 다 알고 있지. 매점에서 소주 한 병 더 사왔어. 한 병만 더 달리고 가을밤 캠핑 마무리하도록 해볼게.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심오하게 얘기하지? 그냥 웃으면서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아, 소주 한 병 사온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뭐 이렇게 심오하게 막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대중 사람 마냥. 나 지금 깜짝 놀랐어. 내가 말하고도 웃기네. 옆에 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밖에 없는데. 근데 작년에 그 생방송 하다가 그런 그림에다가 김치 삼겹살 누군지 해서 내었을까. 그런 경우가? 그때가 생각이 나네. 그때 쓰고 처음 쓰는 거 이거. 아, 그런가? 아, 그렇다. 우리가 그림들이 거의 쓸 일이 없었지. 쓸 일이 없었지. 거의 깨끗한 집에 가버려요. 간만에 여유있게 보내고. 거의 한 10개월 만인가? 안 작가님. 안 작가님. 나 걸렸어. 입에 한가득 들어있어서 대답을 못하겠죠? 네. 오늘 캠핑 즐거우세요? 재밌어요? 아우, 너무 좋아요. 우리 캠핑 정말 오랜만에 온 거야. 요런 캠핑장으로는 진짜 오랜만에 온 거야. 그쵸? 작년에 그 가을 캠핑 했던 그 때가 생각이 나는 거 같아. 인제하고 송리산 쪽으로. 아, 맞아 맞아. 그래서 이 밤이 좀 아쉬운 거 같아. 그래요? 한 여기서 며칠 그냥 멍 때리다가 쉬었다 갔으면 좋겠어요? 쉬었다 갔으면 좋겠어. 이게 직장인의 비애겠지? 그렇지만 내일 저는 쉽니다. 안 작가 쉬었어요. 취했어요. 안 작가 취했어요, 여러분. 예. 좀 일찍 눈이 떠지네요. 지금 한 6시 정도 됐는데 아직 동이 트기 전이라 쉘터 밖은 아직 컴컴한 것 같아요. 어제 저희가 어제 밤에 좀 비가 올 것 같아서 장비들을 쉘터 안으로 다 들여놓고 잤어요. 그래서 쉘터 안이 조금 비좁긴 한데 좀 환해질 때까지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좀 있으면 좀 환해지겠지? 근데 꼭 빗방울 소리 같기도 하고. 이슬 떨어지는 소리야. 아, 그런가? 어젯밤에 비 올까봐 다 들여놨더니. 아내가 조금 비좁네. 밤에 그렇게 춥지 않게 잔 것 같아. 더웠어. 따뜻했어. 좀 춥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어젯밤에 기온이 한 9도 정도 되더라고. 이제 완전히 해가 떴습니다. 캠핑장이 환해졌어요. 저희들 오늘 아침에 좀 일찍 철수를 할 건데요. 제가 오늘 좀 일정이 있어가지고 바로 철수하고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아침 시간을 좀 여유있게 즐기고 하고 싶은데 아쉽지만 계곡 한번 보고 그리고 철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밤바 너무 좋지. 아침에 떨어진 밤인가 봐. 안잘까? 어? 밤도 썼어? 응, 알바. 밤새 이렇게 떨어져 있던 거야? 어, 아침에 떨어진 거 같아. 예쁘지? 참스럽다. 햇밤이야. 햇밤? 요 앞에 밤나무가 있나 봐. 밤나무하고 두통나무가 크게 있어. 이쪽으로 다 밤나무네. 와, 이 도토리나무 진짜 오래돼 보인다. 그럼 집에 갑시다. 수확을 했으니 갑시다.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Thinking about what could have been and all the moments that I missed. But one thing that I'm sure of is